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자, 가수는 필 콜린스고요. 곡명은 You'll Be In My Heart라는 곡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자, 10개 노랫말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come stop your crying. It will be alright. 자, 이리 와서 당신의 울음을 멈추세요. 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겁니다. Number two, just take my hand. Hold it tight. 자, 그저 제 손만 잡으세요. 제 손을 꽉 붙잡으세요. Number three, I will protect you from all around you. 내가 당신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Number four, I'll be here. Don't you cry. 아, 제가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뒤에 울지 마세요. Number five, for one so small, you seem so strong. 아, 한 가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당신은 굉장히 강인해 보였습니다. Number six, my arms will hold you, keep you safe and warm. 내두 팔이 당신을 감싸드릴 겁니다. 당신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드릴 겁니다. Number seven, this bond between us can't be broken. 자, 우리 사이의 이 유대감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Number eight, I'll be here. Don't you cry. 아, 제가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대여 울지 마세요. Number nine, chorus. You'll be in my heart. Yes, you'll be in my heart. 왜냐하면 당신이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을 겁니다. Number ten, from this day on, now and forevermore. 자, 오늘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말이죠.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사 take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take a hand, 손을 잡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동사 protect는 전치사 from이랑 같이 많이 씁니다. protect you from all around you. 당신을 당신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다. 자, 그리고 5번과 6번은 문법적인 사항인데요. 자, 5번에 쓰인 모모하게 보이다. 불안한 동사입니다. 형용사가 보러 왔습니다. seems to 강하게 보이다. 자, 그리고 6번 keep도 마찬가지 5형식 대표적인 5형식 동사입니다. 육아 목적어 safe and warm이 목적어입니다. 당신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주다. 그리고 4번하고 5번의 don't가 보이는데요. 부정명령문입니다. 뭐뭐하지 말아라. Don't you cry. 울지 말아라.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인데요. 자, 10번도 마찬가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from this day on. 오늘부터 계속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영어회에 사용할 표현, 그리고 문법상 같이 알아봤습니다.